네, 환장합니다. 뱅크웨어 글로벌, 네, 상장일이죠. 네, 역시 혹시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, 역시나로 좀 흘러가는 분위기인데, 네, 56분이죠. 네,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. 보통 장 시작 전에 약간 공모가 위로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죠. 한 번은 팔 기회를 주겠죠. 네, 장 시작 9시 됐고요. 네, 15,000원이죠. 아직 공모가 미치고. 네, 공모가까지는 네, 올때 보여지는데 네, 거래 시작됐고요. 네, 고가가 16,000원이죠. 공모가죠. 네. 손실이죠. 아직은 매도를 안 했고요. 약간 위로 밀고 올라가네요. 네. 네, 균등으로 받았던 거는 16,000원 위에서 다 매도를 했고요. 네, 사람들이 심리가 거의 비슷하죠. 16,000원 위에 올라갔다가 네, 바로 내려왔죠. 유통 가능 물량이 350만 주였죠. 네, 560억이었고 현재 한 150만 주 정도 네, 거래가 됐고 시간이 좀 흘렀고요. 네, 저가 14,320원에서 다시 공모가 근처까지 오긴 했는데 약간 눌리는 듯한 느낌이고요. 일단은 한 20주 정도 15,900원 정도에서 매도했고요. 거래량은 유통가능 물량 지나쳤고요. 거의 뭐 8푼들은 다 팔았다고 판단이 되겠죠. 공모가에 한 20만 주 정도 걸어놨네요. 누가 강하게 뚫고 올라갈 듯했는데 다시 눌리죠. 네, 물량이 숨겨진 물량이 있었단 겁니다. 네. 계속 나오죠. 네, 다 매도했고요. 네, 15,900원 정도에서 다 매도했습니다. 네, 아까 전에 균등은 16,000원 위에서 매도를 했는데 뭐 어차피 수수료는 없었으니까 균등한 거는 한두 주니까 뭐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면은 거의 평균 매도가가 15,900원 거의 공모가 근처에서 매도한 거고요. 네, 이자 비용만큼 손실이 난 거죠. 네. 팔고 나니까 확 빠지네요. 다 비슷한가요? 느낌이. 네. 이번 달에 완전히, 네. 네, 8월 달 공모 주식이 아주 처참하죠, 이러면은. 네, 아직은 뭐좀 남아있긴 한데, 12일이니까. 네, 어떻게 잘 해봐야겠죠. 네. 16,000원 밑에서 어느 정도 버티긴 하는데, 네, 잘 버티면은 올라갈 테고, 네, 못 버티면은 떨어지겠죠. 하여튼 8월 달 당분간은, 네, 쓸데없는 좀 욕심은 버리고, 시장에서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청약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. 네, 이제는 완전히 뭐 거래 영역으로 들어선 거고. 내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